그러니까 저희들은 철저히 어떻게 훈련시키냐면 내가 A라는 사람하고 얘기를 할때 옳고 그름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다수의 국민이 현 정세에 요점을 상실하고 있는 듯합니다. 미순위, 효순위 사건, 천안함 사태, 광우병 시위, 세월호 시위, 촛불 시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윤석열 탄핵 시위, 사실은 시위가 아니라 폭동이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이들 폭동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옳고 그름의 진실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개딸, 대깨문, 문빠, 이들과 진실을 논한 것은 천부당, 만부당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당이라고 믿어온 여당조차도 본질을 잊은 채 저들과 노닥대며 아까운 세월만 때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들과 협치니 대환이 하는 말들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어휘들입니다. 물론 저들은 이런 말을 최대 무기로 삼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협치나 대화를 하지 않고 독재를 한다고 끊임없이 딴지를 걸어댑니다. 여러분, 인간에서 진실을 빼버린다면 남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더 이상 정상적인 인간이 아닌 정신병자가 될 것입니다. 문제는 정신병자가 한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해결책은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아파트 건설이 아니라 감옥 건설을 서둘러야 할 때입니다. 언제까지 저들과 현대판 당파 싸움으로 노닥될 것입니까? 오늘은 과거 운동권의 중심에 있다가 최근 중도 우파 쪽으로 돌아온 민경우 씨의 말을 소개할까 합니다. 끝까지 봐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아라몰라 TV 배진용이었습니다. 진보의 가장 강점은 은폐입니다. 은폐. 그러니까 어떤 내가 진보한테 불리하다고 판단되면 그게 누가 지시를 하지 않았는데도 집단적으로 그걸 숨깁니다. 그러니까 어떤 A라는 메시지가 있으면 이게 진보한테 불리하다고 판단되면 야, 말하지 마, 말하지 마, 말하지 마, 말하지 마 해서 그거를 쟁점 속에서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철저히 어떻게 훈련시키냐면 내가 A라는 사람하고 얘기를 할때 옳고 그름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